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몽매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귀한 천국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이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하는 일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많습니다. 그들 어디 있던지 간에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원자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의롭게 하시고 또 구속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고 한 말입니다. 복음은 인생들에게 짊어지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볍고 쉬운 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함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들은 삶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70~80년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삶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봅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짐이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삶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자살로 삶을 마무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 나그네들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내용은 그렇게도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있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내가 왜 살아야만 되는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또 허무에 젖어서 삶을 자기의 욕망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째로 복음의 공평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구원의 금수저를 받고 태어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금수저라고 하는 말이 신문에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금수저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부유함을 덧입고 태어나 자신의 노력이나 희생 없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부모는 대세고 자녀들도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정적으로 아주 굉장히 활약하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그 아버지도 아주 뭐 판사 출신이라든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머리가 좋아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정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그런 역량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정치계만 그렇습니까?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가서도 아주 편안한 삶을 영위하더라고요. 뭐 다 살 집 마련돼 있고 얼마든지 스폰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런 근수를 물고 나온 사람은 경쟁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삶이 아주 순탄하게 보이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영적 금수를 물고 태어난 자들이라고 믿었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땐 전혀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자신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안타깝게도 저들은 오신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들은 주걱거리면서 다윗이 기초로 놓았던 솔로몬이 기초로 삼았던 성전 그 벽에서 미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의 보편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공평성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즉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한 말은 유대인에게 복음의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된 순서를 증거하고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즉 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흘러내렸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공평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종족이나 지역이나 유무에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의 한 사람,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위대한 의이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의인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결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남녀노소나 아니면은 학벌이나 이런 전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구분하실 따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믿지 않으면 주지 않지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의입니다. 의. 여기서 말한 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모든 인류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한 그 바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 죄가 있다 어쩌다 하더라도 마지막 판사가 판결해서 이 사람 무죄다라고 선언하면은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당신은 의롭다라고 선언함 받아야만 그 사람이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못 믿어요?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만든 사단에게 하신 놀라운 선언입니다.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들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두 부류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인생들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큰 두 부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들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이 지구촌에 70억에 넘는 인생들이 존재하는데 딱 두 부류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관계로 살아간 사람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제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시아에 대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해 수많은 선제를 통해서 계승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미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약속하신 대로 미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앞으로 미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신 미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이 시대는 우리는 오신 미시아, 다시 오실 미시아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류의 참된 소망이 되신 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죄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보다 위대한 복음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사함을 깨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러 권고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만 할까요?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어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각각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개인개인별로 회개해야만 된다. 회개하고 회개의 표지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외적 표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도 성령의 은혜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 나 자신의 영적 속성을 정난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아니고서 나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도무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은 존재로 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보실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작은 실수도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민감하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실 자로 유일무이하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구원자로 보내신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한 분으로 해서 구원사역은 충분했고 완벽했습니다. 고로 더 이상 다른 분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지 못하다, 고로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셔야 했다고 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보통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잖아요. 문선명도 예수 그리스도는 청년으로 오셔서 실패했기 때문에 제2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그렇게 막말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는 복된 인생입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놀라운 운동력을 발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짓는 성숙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믿게 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여기 이르게 한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to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신덕의 신학체가 세워졌으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신덕의 신학체제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밀하게 이 사실이 인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단순히 영적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일례로 성도가 고난당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다. 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또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자세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난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고로 난 이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고난을 성도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알렉산드리오 배를 타고 로마로 올 때에 엄청난 항해의 고통을 당해만 되었습니다. 즉 하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큰 풍랑에 휩쓸려 두 주간 동안이나 자기 힘으로 도무지 그 거센 풍랑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화물, 그 귀한 화물을 다 바다에 버리면서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는 대로 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두 주 동안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지중해 날씨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구름층이 낮기 때문에 한번 천둥치고 벼락칠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지축이다 막 쪼개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정황에서 한국에서는 이 부분 해석할 때 별로 그냥 큰 풍랑이겠지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데 여기는 구름층이 났기 때문에 깜깜하게 아주 주변이 아주 깜깜해져 버리잖아요. 바다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들은 살 수만 완전히 포기할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곁에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이 앞에 서셨거나 뒤에 서신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정황을 상상해 본다면 바울 곁에 서신 주님께서 바울이 어깨를 아마 두드리시면서 바울아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옆에 있다 이 거센 풍랑을 만든 자도 나고 이 거센 풍랑을 섭리한 자도 나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네 옆에 있다. 하고 바울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정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떤 일이 잘 되면은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게 몸짓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한계는 바로 이방이라고 한계입니다. 외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구퉁에서 삐그러진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린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심정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난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나 얼마든지 나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교만을 표출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예? 미안하지만 여러분 간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운명지일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하신 이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의 단회적 사건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진 ING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당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도는 무릇 이런 믿음의 다양한 축복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믿음으로 얼마나 적용하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두려움 물리치는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될 필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항상 이런 믿음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믿음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그 믿음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믿음의 승리자들의 명단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신이나 성분이나 성별이나 나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고난을 이겼고 역경을 이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때도 마귀가 세상을 주관했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표대를 높이 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문명과 과학이 놀랍게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믿음보다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씀이나 나의 지식적인 방법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들 언제나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